합창단이라는 게 좋게는
40명만 되는 도시 주식까지 갔는데 그 안에서 작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경험한 바 같아서 이제 현대 대학교 가는 사회 와서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뭐 다른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니라 학생을 해서 많은 일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합창 지휘자로 의왕시 수능훈련단에서 9년째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자 이현택입니다. 단원들이 연습실에 다른 모습으로 인사하는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좋은 분위기에서의 연습의 방법이 곧 무대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노래 연습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했던 점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환경이 있었고 또한 아무 말씀 없이 후원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기연휴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에서 지금은 잘 지원된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휘자 임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내 불 켜주시고. 자, 이렇게 그 어렵게 연주를 했는데요. 우리 마스크 쓰고 노래하고 춤추느라 고생한 우리 아이들 격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할까? 공수 인사. 네. 자, 오늘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연주를 한 지가 벌써 이제 1년 반 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연습도 힘들고 공연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은 이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마스크 쓰고 노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주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지금 녹음도 하고 했는데 여기 마이크 다 켜 있듯이 녹음한 거를 틀고 라이브로 또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다 녹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녹음된 거 틀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노래한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연습량이 부족하다 어쨌다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을 지금 현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후원하신 분들 계시죠. 제일 먼저가 우리 학부모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아까 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우리 김상돈 우리 의왕시장님 또 시의장님 또 많은 이렇게 저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또 이 자리 빌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써왔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시청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하자. 온라인 연습을 하자. 그래서 우리 파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한 걸 보셨으니까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연주를 앞두고 있어서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3명, 2명 사회적 거리 뛰어서 앉아서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함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저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했는데 어때 오늘 우리 아이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부터 팀장님, 뭐 조용관님 담당자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뒤에서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연주를 해라 하는데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 자리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요건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미 아침부터 이게 깔도록 도와주시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의왕시청의 문화체육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되게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또 제가 이게 지휘자가 마이크 잡으면 또 말이 길어져서 조금만 이해하시고 여기 평생 하숙관이잖아요. 여기 사실 여기 공간을 이게 바닥을 보시면 깨끗이 정리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게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숙관 여기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소개 좀 잠깐만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오셔요. 어디 계신가요? 네. 예. 저까지 총 5명인데요.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맨 첫째 계신 분이 아까 반주하신 우리 여인아 반주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이 안무를 가르쳐 주신 김유진 선생님. 또 저기 계신 우리 합창단의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와,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단무장 오승희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노래를 지도하시는 상욱 선생님, 정승현 선생님. 네. 자, 우리 같이 인사드리고, 우리 단원도 심심하니까 같이 인사할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 들어가시고. 저희가 앵콜 곡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 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광고를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연주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저작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새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님들께서 유튜브를 자랑스러우니까 올리고 싶겠지만 올리시지 마시고 개인 소장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우리 팀장님이 와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10일쯤 10일 상, 요 앞뒤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한 내용을 멋있게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람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녹화된 거는 개인 소장만 하세요. 가족끼리 돌려보시고 이럴 때만 쓰시고 절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시면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또 곤란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백신 안 맞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백신 다 맞은 줄 알고 또 우리 아이들도 백신 맞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마스크 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들 좀 힘들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아주 멋있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작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면 그건 급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짠 하고 발표해야 멋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공연을 할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10년이 되는 해인데 작년을 못했기 때문에 9회 10회가 몰렸어요. 근데 우리 시청 관계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은 내년에 좀 이렇게 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쓱쓱싹싹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손 닦는 거, 손을 어떻게 닦자 이거를 우리가 원래 나와 있는 곡인데 합창 편곡을 해서 우리 합창단만 쓰고 있는 곡이에요. 우리 합창단만 쓰도록 허락을 받은 곡, 이 곡을 들려드리고 모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 사이 사이 다시 쓱쓱싹싹 닦아요. 엄지손가락
박수.